네, 안녕하십니까. LP 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으나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KEC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92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KEC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KEC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전력 제어, 전력 중폭용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이 KEC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테슬라의 터치스크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를 납품하기로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모멘텀으로 여태까지 상승을 해 주었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지수 조정 받으면서 함께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2600원대, 2200원대, 2200원대 지지선 잘 지켜주면서 현재 박스권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단기 골든크로스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약간은 상승할 테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주가의 흐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바로 하락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2200원대 지지선 이탈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만 어느 정도 횡보한 이후에 모멘텀 받고 상승만 하게 된다면은 모멘텀 받고 상승하게 된다면은 금방 이제 이전 고점 뚫어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자체만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테슬라의 반도체 납품한다는 이슈로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횡보를 했는데 지수 조정 받으면서 다시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대감만으로, 여기에서는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추어 줘야지 이전 주가, 이전 고점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의 이제 반도체를 납품하는 만큼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인데요.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되는지 조금 지켜보시고,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갈수록 얼마나 실적이 개선되는지 그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개선이 이제 많이 되거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 또한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KEC의 재무제표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20년도까지 계속해서 적자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흑자 전환 성공하는지 지켜보시고 2분기에 얼마나 실적 늘어나는지 그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이제 4월달부터 나오는데요. 4월달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4월달부터 1분기 실적 나오기 때문에 1분기에 흑자 전환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제 박스권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락도 없고 지지선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정배열로 다시 돌아가 주어야지 상승 추세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쯤 역배열, 역배열에서 언제쯤 다시 정배열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배열로 돌아가야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빠르게 정배열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언제쯤 돌아가는지 이 부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S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 생기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박스권 그리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박스권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을 포함해서 약 3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 많이 매수를 하더라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세로 조금 전환을 해주어야지 장대 양봉 그리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만약에 매수세로 전환되게 된다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KEC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KEC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KEC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 개편까지 하면서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를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올해 21년도에 이제 소장님이 여태까지 추천했던 종목들 리스트를 쭉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29일 월요일에도 실시간으로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오전 7시 41분부터 실시간 리딩 들어가신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미국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면 이제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들어갔는데요.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 나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을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 리딩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홈페이지에만 들어오셔도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